Let's go. What? Here we go now. Batman, scoop on the mic. Mixing the mix on the real steel. This is what I was fucking born to do. Let's go.애니멀로 TV. 자, 바로 렌트카 회사로 갈 건데 멀미약을 두 개 했더니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네.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울릉도 첫 번째 목적지인 삼선암에 도착했습니다. 삼선암 뜻 아시나요? 네, 네. 알아요. 네. 선녀 세 명이 내려왔다 그래서 삼선암 맞죠? 네. 예, 네, 삼선암 왔는데 내려왔다 돌이 됐네. 경치가 기가 막힙니다. 일단 경치 한번 관음도 앞에서 세팅 완료했고요. 한번 물속 탐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이 에메랄드. 에메랄드. 이게 참 날씨가 좀 안 좋아서 네, 안 보이는데 장난 아니에요. 물이 그냥 파래요. 관음도에서 마무리는 일단은 이렇게 해보도록 하는데 제가 본 게 돌돔 비슷한 거, 돌돔 비슷한 거랑 군소? 군소 맞나요? 군소, 예, 군소랑 이런 좀 많이 봤는데 에메랄드빛의 그러한 물이 정말 정말 진짜 너무 잘 보여. 같은 동해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잘 보여서 일단 수중에 한번 다시 불러보고 네. 다른 포인트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인트는 울릉도 해중 전망대를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는 여기 위에서 한번 보고 맞죠? 한번 아, 안에 보고. 들어가서 네. 네, 보고 한번 그 어떤 고기들이 사는지 한번 보고 한번 가볼까요? 네. 하나 둘 셋 뿅. 와 이거 진짜 신기하네. 바로 옆에 있으니까 와 이거 찍으면 진짜 대박이겠다. 우와 우와. 지금 다시 먹이 줬어요. 다시 먹이 다시 줬어요. 자, 이제 세팅 완료됐고요. 수중이를 투입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렇다. 지금 돌돔 진짜 실제로 봤을 때 제 손바닥만한 크기의 돔들이 많이 보이는데 아 이거 진짜 이걸 어떻게 말로 설명해야 돼? 밑에 DK랑 한번 눈을 한번 마주쳐 볼게요. 수중이로 잘 보세요. 예상대로 대박입니다. 대박이에요, 대박. 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드론으로. 자, 오늘은 아 오늘이 아니라 이제 현포항 근처 코끼리 바위. 코끼리 바위가 근데. 저거 방파제 너머에 있어요. 어디요? 방파제 너머에. 방파제 너머에 코끼리 바위가 있다고 합니다. 요 안에 물이 상당히 맑아요.
그래서 요 안에를 한번 해보고, 여기가 좀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 해마가 출몰 한다 그래요. 그쵸, 네, 그래서 해마가 출몰해서 해마 뭐 잡힐지 안 잡힐지 모르겠지 한번 수중 촬영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발 해마 발견 발견. 수비 다시 다 쪽으로. 어디 계란이 좋을 것 같아. 저희가 애니멀로 TV 하면서 처음 야간 촬영을 실시했어요. 그렇죠? 예. 네. 약간 지쳤나? 아니요, 아니요. 아니죠. 자, 첫 야간 촬영인데 솔직히 당길지 안 당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네.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리 바뀐 것 같아 우리. 왜 넘어갈까 봐? 어? 아니 항상 좌측이잖아. 오케이. 자꾸 탕탕거린다. 자,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네. 가라. 벽 따라도 가도 괜찮겠다. 암벽도 라인도 복도 개념으로. 자, 2박 3일 동안 울릉도와 강릉 일정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니멀로 TV의 테드! 아, DK였습니다. 좀 화이팅! 구독과 좋아요! 애니멀로 TV